이거는 내 무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최원석. 네. 최씨네요. 최씨입니다. 무슨 최? 저 강릉 최씨. 나랑 잘 어울려. 선생님 연습 매일 해요? 비올라 다 간다 뭔지 아시죠? 이런 정적은 뭐지? 물이고 이거 먹는 물 주셨죠? 저희가 엄청 팬이라고 하는 학생을 모셨는데요. 기대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플룻 전공하고 있는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굉장한 신학영 선생님의 팬이라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다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최원석? 네. 최씨네요? 최씨입니다. 무슨 최? 저 강릉 최씨. 나랑 다르다. 난 뭐지? 전주 최. 전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악기도 똑같아. 그렇네요. 색깔이. 뭐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네. 네. 모든 음표를 다 연주 잘 하고 있고 이미 거의 잘 있게 됐어요. 잘 있게 됐는데 제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거는 너무 이거 시험이다 이게 너무 들렸어요. 느껴졌어요. 잘해야지 이게 조금 더 많이 와닿거든요. 우리가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우리가 이 곡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연주를 하는지 이게 다 보여요. 네, 그게 좀 더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좀 더 크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이런 거 우선 다 잊어요. 네. 한번 처음에만 다시 해볼래요? 네. 이 음악이 저는 훨씬 좋아요. 훨씬 와닿고 뭔가 더 운치 있고 시적이고 이런 감성이 많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기분 네. 나빠하지 마시고 이제 더 원하는 점이 있다면 비올라 다 간바 뭔지 아시죠? 이런 정적은 뭐지? 그럼 다시 그럼 처음부터 마랭마레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해봐요. 마랭마레는 1665년 살짝 외웠어. 네. 네. 원래는 이 곡이 플룻을 위한 곡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위한 곡이었다고요? 별로 다른가? 네. 대충 설명을 해보려고. 관악기, 현악기. 네. 어떻게 연주하는? 활로? 활로. 네. 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는 치는 거든. 아무튼 어떤 거였을까요? 이거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따로 있고 이거는 이거예요. 네. 네. 이게 첼로, 지금 보시는 첼로의 원조,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올라 다간바가 우리는 단선율이지만 거기는 현이니까 그걸 확 그러면은 쫙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란 거죠. 네. 이게 이런 느낌을 더 줘야 더 오리지널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거기만 따라함, 거기만 해볼래요? 네.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거의 됐어요. 네. 아, 나라라라. 이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음악을 하든지 거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듣는 사람한테 이제 상상의 세계로 빠지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주가 진짜 좋은 연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이 노트 하나를 뭐 더 길게 해라, 짧게 해라, 뭐 크게 해라 보다는 느낌을 자기가 알았을 때는 이게 다 고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폴리아라는 게 마랭마레가 살아있기도 그 전에도 이미 있었던 멜로디예요. 베이스를 더 강조하는 멜로디가 있어요. 한번 여기만 해보면 제가 그 라폴리아 멜로디를 같이 불러줄게요. 되게 약간 꿈속에서처럼 머릿속에 들리는 것처럼 작게 했거든요. 네. 근데 원석 학생이 다른 바리에이션을 할 때도 지금 제가 했던 그 조그만 그 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다른 바리에이션 넘어가 볼까요? 연주하기 훨씬 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가 만약에 있을 때 저희가 혼자 연습할 때보다 훨씬 수월한 것처럼 이게 솔로가 할 때는 베이스를 알고 하면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꼭 조금만 더 알면 너무 훨씬 쉬워지고 음악도 훨씬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모르고 연주를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라폴리아 테마가 있고 계속 바리에이션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에이션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평균 부드러워도 소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네. 소리 신경 써서 슬로우로만 한번 해볼래요? 봐, 소리 너무 좋잖아요. 네. 생각해봤어요? 왜 텅깅을 하면 난 소리가 바뀔까? 생각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네요. 잘. 진짜 너무 천천히 해서 이게 너무 쉽고 다 잘 되는 그런 템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 여기서 소리를 이제 더 들으면서 좀 레가토로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빨리 했을 때도 했을 때도 좀 이렇게 소리가 텅깅이지만 연결이 좀 더 되게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가감바의 스트링 보잉을 상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 공이 이렇게 튀기듯이 빰 빠그라람 빰빰빰빰 따라람 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빰 빠그라람 빰빰빰. 근데 이 세 개 음이 안 들리고 항상 두 개가 들려. 네. 그쵸? 왜 그러지? 트리플 쓰는데 일부러 두 개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잘 안 걸려서. 아, 그거 연습해보자. 네. 그러면은, 지금 훨씬 좋아요. 텅깅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들리는 게 딴, 따라라람, 빰빰빰. 네,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빰, 따라라람. 아, 네. 너무 어텐션을 많이 준 거예요. 이게 어렵긴 하지만. 훨씬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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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계속해요. 여기 음표가 굉장히 많을 때 느려지면 안 돼요. 네. 그냥 확 계속. 이 곡이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방금 어떤... 아, 이... 텅잉을 제가 잘 못해서. 아, 텅잉 연습 매일 해요? 네, 매일 노력해요. 대답 빨리 안 나온다. 텅잉이 어렵다는 학생한테 텅잉 연습 매일 해요? 그럼 다 하는 만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네. 원석 학생이 10년 뒤, 20년 뒤 돌아봤을 때 아, 20년 전에 그거 연습 많이 해서 진짜 지금 너무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지금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수줍은 느낌이 있어요. 이 화려한 마지막 바리에이션을 하는데도. 그래서 어떤 연주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 무대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주자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소리도 좋고 음악적이고 테크닉도 굉장히 좋고 근데 그 마지막 그 터치 느낌 네. 어떤 스타일로 연주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쓰면 더 훨씬 멋진 연주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선생님께서 순환호흡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 순환호흡? 네. 그래서 네. 저도 한번 배우면 어떨까? 아, 진짜요? 네. 여기에 공기를 넣어요. 이거를 빼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 마셔요. 물컵이랑 빨대가 있으면 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은 훅훅 할 때 뭐가 뭔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볼 수 있게 이걸 보는 순간 지금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되면 여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신 공기를 이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움직일 때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거든요. 불면서 한번 마셔. 공기를. 물이 굴러. 물 마셨어. 이거 먹는 물 주셨죠? 네. 이거를 천천히 내보낼 수 있으면 그만큼 숨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여기 있는 게 보이죠? 계속 뽀글거리게. 무조건 뽀글거려야 한다. 이걸 사명을 가지고 해봐요. 네. 된다, 잘한다, 신동이다. 오, 순환호흡 마스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된다, 된다, 된다. 그게 원리예요. 오, 완전 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와, 대박, 신동이다, 신동.